중국의 백제사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사실상 같은 계통인데요. 백제가 고구려의 뿌리를 두고 있는 부여계통의 국가로서 고구려와 백제는 사실상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받아들인다면 백제사까지도 중국의 역사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당나라를 무찌른 신라만이 한국의 역사, 다른 민족의 역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역사,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친 조선에 대해서도 점점 자국의 역사처럼 역사의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하며 한국인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공정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여러 고유의 전통 문화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고유 복식 문화인 한복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역사 콘텐츠물이 인기를 끌면서 한복은 과거 한나라의 옷이라고 주장을 하며 한복이 아닌 한프로 부르며 자국의 고유 복식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복은 우리 민족이 명절과 중요한 날에 입는 옷으로 그 전통을 끊김이 없이 고대의 시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문화이지만 중국의 복식 문화는 이미 여러 차례의 이민족의 점령, 몽골과 만주족의 점령으로 인해 이미 수백 년 전의 한푸의 문화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결정적으로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국 고유의 문화를 아예 삭제시켜버리는 반달리즘을 자행하면서 영영 그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일고 있는 한푸에 대한 현상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질투심과 부러움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게임 회사 EA게임즈에서는 심즈라는 세계 데이트작 게임을 홍보하는 SNS에 동양문화권에서 지키는 새해인 음력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영문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한복을 입은 게임 캐릭터와 함께 올렸다가 중국인 유저들의 집중적인 항의를 받아서 결국에는 중국 치파오를 입은 복식을 한 게임 캐릭터들로 바꿔버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EA게임 측에서는 중국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지라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즉시 한복을 착용한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루나 뉴이어, 즉 음력 새해를 차이니즈 뉴이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고유의 새해, 중국 고유의 명절을 한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인터넷상에서의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시아 문화종주국으로서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분노로 변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중화사상 때문에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없고 일본은 화혼양제, 즉 무엇이든지 일본이 것으로 바꿔버리는 습성 때문에 21세기엔 문화가 퍼지기 어렵지만 한국만큼은 서양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양에 대한 적개심이 없고 다른 좋은 문화를 받아들여 서양의 문화와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아시아의 유일한 문화로서 한국 문화가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북미권과 같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최근 역사 공정, 문화 공정은 실질적인 한국 영토의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름 아닌 동북 공정입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고조선사, 고구려사를 완전히 자국의 역사로 편입한 이후로부터는 백제사 연구를 확대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역사책 편찬 사업에서 동북 고대민족 역사편년 총서를 발간하며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사와 같은 한국 역사서를 출간하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백제사 공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공정사업은 중국 측의 중국 만주지방의 확실한 여유권 확보와 더 나아가서 한반도 이북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석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백제사까지 자국역사임을 주장한다면 이른바 서해공정, 서해바다를 자국의 지중해 내해처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의 완성이 됩니다. 즉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를 뿐 아니라 동서로 갈라놔서 한반도 서부지방, 한반도 북부지방을 중국의 영향권에 놓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작은 영호남 지역 갈등 공작 행위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 내 퍼져 있는 영호남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 호남 지방을 분리독립시키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백제사 공정의 막바지 단계가 바로 호남지방을 분열시켜 놓는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호남지방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군산미군기지 인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진출을 비롯해서 대규모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군산미군기지 인근에 국제공항을 건설해 한국 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인구도 없는 호남지방에 국제공항을 짓는지 의아해하지만 바로 새만금 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호남권에도 이렇다 할 만한 대도시 권형성을 통해 중국 측의 분리독립 공작이 먹히지 않도록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서 중국 측의 분리독립 공작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만약 호남 지방이 지금처럼 낙후된 채로 남아서 지역 갈등의 씨앗이 돼버리고 또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민자, 특히 중국계 이민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실질적인 국토안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군산미군기지 인근에는 새만금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로 인천국제공항에 준하는 대규모 국제공항 건설이 예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요 도시들 간의 직항노선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북미까지 국제노선을 갖춘 진짜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계 달러 자본이 새만금 인근에 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중국계 자본의 유입과 지역의 슬럼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중국은 서해 공정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 서해안의 섬들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서해 최서단 도서 중 한 곳인 경렬비열도에 석영렬비도를 단 돈 16억 원에 중국 측에서 매입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영렬비도는 과거 백제와 송나라 남북조 시대에 중국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루트에 놓여있던 섬으로, 만약 중국이 석영렬비열도를 매입했더라면 대대적인 기지화 사업을 통해서 중국의 서해 진출 거점이자 서해를 중국의 내해 지중해처럼 만들고자 하는 서해 공정 사업의 시작이 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중국과 인접한 서북쪽에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 비중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며, 이러한 토지 매입을 따져보면 서해가 중간에 있는 내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이러한 서해 공정 사업과 백제사 공정 사업을 통한 중국의 한국 서해안 일대를 분리독립시키려는 공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핵심적 사업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많지 않은 서해안 지역, 특히 새만금 개발 사업에 국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중국의 서해 진출을 원천 차단하고 서해안 일대를 친서방주의적 부강한 지역이자 한국 고유 정체성을 지닌 지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공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며 북미권의 직항 노선을 갖춘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노선 유치가 어렵고 돈이 되는 항공 노선 중에는 북미 직항 노선 편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제공항들은 북미 직항 편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바로 인근의 군산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족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각 지역으로의 직항편 개통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평택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는 밑으로는 평택미군기지 캠프원프리스가 자리 잡고 있고, 북쪽으로는 오산미군기지가 결사옹이하며 에스코트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을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에도 군산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육해공군 다음에 창설한 군대인 우주군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과의 항공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곳에 북미 지역 전역을 연결하는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곳에도 한국을 먹여 살리는 평택 삼성반도체 단지와 유사한 최첨단 산업단지가 새만금 일대에 자리 잡게 되어 중국은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부강한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지역과 지역별로 분열되고 있고 세대와 세대별로 또 성별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백제사 공정을 통해 영호남 갈등을 파고들어 극단적으로는 분리독립 공작을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지정학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큰 공포감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세계 최강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최첨단 전자제품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고품질의 제품 성능으로 서구권 사회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K-POP이나 드라마, 영화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 사회에서 호감도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를 침공한다거나 역사 영토 해역을 부리게 된다면 서방의 우방국들이 한국을 도와서 연대를 하여 함께 중국에 맞서 싸워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최근 급부상 중인 K-POP 문화와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대한민국을 크게 대서특필을 하며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파트너십 국가 7개국 중에 핵심 국가로 꼽아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지정학자들은 중국의 중화사상을 앞세운 내셔널리즘은 서방사회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훼손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서방세계의 패배와 세계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구 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가 동양의 문화에 맞게 잘 발전해가며 세계적인 호감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영토, 역사, 문화 공정을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